오늘 보시게 되는 영상은 OCIC의 감성 영상으로 저의 개인 채널에 올렸던 영상을 야매주부에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And your smile is the icing. Love it.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저의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nd you make my candy coated heart melt.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이 친구, 친구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미안한 이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름은 이한규. 한국인이면서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호주 이름은 제임스. 그런데 지금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름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인도네시아 이름은 못 물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장 때마다 친구가 그리워 어떻게든 서로 시간을 맞춰 얼굴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헤어지면서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고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임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세코레모라는 곳인데요.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발리에서 술라웨시 섬의 수도인 마카사르까지 비행기로 1시간 10분을 가야 하고요. 마카사르에서 팔로포라는 곳까지 비행기로 1시간을 간 후에 팔로포에서 차로 또 마산바까지 1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산바에서 경비행기로 세코바당까지 40분이 걸리고요. 세코바당에서 제임스가 사는 세코레모까지는 2000m 산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곳은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고 오토바이 택시뿐이 없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산은 산맥으로 이루어졌어요. 3000m, 2900m, 2700m 이런 산속에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에 접근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걸었던가 말 타고 가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돼요.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엉망인 거예요. 마을까지 가는 길 자체가 너무 멀고 험준해서 오토바이 택시도 단독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을을 가려면 마을 밑에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기다렸다가 몇 명이 모여야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전기나 인터넷이나 은행이나 약국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몇백 킬로 근방에. 그래서 삶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산 등성이를 넘으면 제가 지금 올라간 산이 2000m 되는 산이에요. 그 산을 넘으면 마을이 있고 또 산을 넘으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마다 말이 다 달라요. 서로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말이 완전히 달라요. 지방말인데. 그렇다면 왜? 호주의 시민권자인 제임스는 왜 이렇게 척박한 곳을 선택했을까요? 시민권도 2002년도에 받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호주 시청에서 1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호주를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최대 이슈였고. 또 아들도 딸도 막 변호사고 의사고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데 왜 남았냐 막 그런 질문이 대다수고 또 저는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호주에 시드니에 집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로 나오면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랬냐고 이제 이해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조금 있죠. 저도 뭐냐면 이제 다 그런 추억들이 있지만 저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병든 아버지가 3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는데다가 방 한 칸에 오게 그냥
밥을 굶으면서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밥에 굶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인생을 사막으로 나눴어요. 1막, 2막, 3막, 4막. 사막 인생이 55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와 가는 도중에 40살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너 그냥 이렇게 살래? 하는 그 마음. 늘 마음에 부하들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있는데 나도 모르게 생활 속에 얽매이고 애들 길리다 보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죠. 그런데 너 이렇게 살래? 제임스가 이야기한 너 이렇게 살래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 이렇게 살래? 나는 한 번도 이 질문을 내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살며 누구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도 해본 적이 없고 그것을 부끄러워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위해 너 이렇게 살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지면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은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그런 어려운 고아들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 50살 정도 되면 하는 거네? 지금 40살의 시간 마음을 먹어도 50살에는 할 수 있는 거네? 그렇게 늦는단 말이야? 그럼 지금 시작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몰라가지고 아빠가 10년 뒤에는 고아로 떠난다. 고아원에 가서 살 거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삶을 바칠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10년이 딱 됐어. 시간은 흘렀어. 10년 뒤에 그러면 지금 가자. 그러면 가게 되어지는 걸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고아를 사랑하는데 돈은 1불도 안 보내. 고아를 위해서 돈은 1불도 안 보내고 나중에 돈 벌면 보내지. 이것은 말짱 거짓말일 수가 있다. 그래서 1불이라도 지금부터 보내는 훈련을 해야만이 그때 가서 가능해지겠다 해갖고 월드비전에 10명분을 돈을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월급이 적거든요. 돈이 팍 줄잖아요. 제가 그냥 보내면 안 보낼 게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했더니 우리 집에 큰 파란이 일어났어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애들 양육비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의 집 우리 안에 거센 반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 뒤로 10년 동안 월드비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임스는 여행 중에 발리의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Here comes the moon. 그리고 52세가 되던 해 무작정 인도네시아 발리로 왔다가 자신의 손길이 더 필요한 세코레모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기도 합니다. 아직도 나는 제임스의 이런 행동과 모습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임스의 인생 사막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겨우 중학교까지는 만들어졌어요. 그 마을 하나에. 마을 하나에 보통 한 4, 500명씩 사는데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까지는 어떻게든 가요. 그런데 더 이상 진학을 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걸어 나가야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가장 그 마을에서 성행되는 거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13살부터 막 결혼해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도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또 마을길 있으니까 달리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살아서 보통 한 집에 그때부터 얘기를 하니까 15명, 12명, 13명 전부 다 그래서 자기 일생을 거기에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임스와 같은 인류애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류애를 가진 친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임스의 이야기를 나는 종종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발리에서 제임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당신이 사는 그곳으로 찾아가 고아원의 아이들과 당신 이야기를 담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그곳에 내가 갈 수 있을까요? 나도 곧 제임스처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 그렇게 살래?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